호텔이요? 당연히 춥죠. 근데 이 포켓패드만 있으면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 호텔 무섭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유럽여행 임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럽여행의 필수 아이템 포켓패드를 소개합니다. 이게 뭐냐? 일명 전기 장판 같은 건데 포켓, 너무나 휴대성이 편리한 큰 침대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포켓패드라고 불립니다. 이게 유럽여행의 필수인 이유는요. 유럽의 호텔이 대부분 춥죠. 왜냐면 난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보통 난방의 방식이 라디에이터나 히터인데 그건 따뜻하지도 않고 시끄럽고 그리고 또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서 덜덜 떨면서 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이렇게 작지만 이걸 펼치고 깔고 자면 마치 온돌에서 잔 것처럼 따뜻하고 아주 개운합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크고 그리고 휴대성이 편리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너무나 간편하고 작지 않습니까? 이걸 캐리어에 넣으면 보시면 신발보다도 작죠? 그리고 가볍습니다. 신발보다도. 이렇게 캐리어에 아주 컴팩트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배낭에도 쉽게 잘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포켓패드를 가지고 실제 유럽, 이탈리아, 로마를 가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포켓패드는 캐리어에 넣어도 되고 이런 가방처럼 기내 들고 타도 됩니다. 드디어 로마 도착했습니다. 익숙하자. 보통 유럽의 날씨는 예교차가 큽니다. 그리고 겨울엔 습기가 많아요. 처음엔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30분, 1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지금 차에다 잠바를 두고 나오는 게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호텔이요? 당연히 춥죠. 역시 조금 춥네요. 여기 호텔은 라디에이터는 아니고 히터네요. 히터. 지금 이 소음 소리 들리죠? 이거 이 히터 소리예요. 이 히터는 소리만 요란하고 따뜻하지 않고 그리고 되게 건조합니다. 그거 아주 별로예요. 라디에이터도 만약에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그 거기만 따뜻하고 거기로 뭐 몸을 대고 자지 않는 이상 따뜻하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포켓패드가 있죠. 이게 퍼스트 클래스인데 이게 짧은가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사실 전기장판처럼 이렇게 큰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따뜻하게 자려고 왔잖아요.
이거 이 안에 들어가면 이거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엄청 따뜻하고 충분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하고 이 선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콘센트가 어디든 다 맞습니다. 여기는 아 저 그래도 여유 있죠. 이렇게 선이 일단 기니까 이거 포켓패드 선 짧은 건 막 리드선 갖다가 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충분히 길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되게 부들부들해요. 벨벳 소재 같이 기분이 너무 좋아. 이 뒷면은 까끌까끌합니다. 즉 이렇게 됐을 때 밀리지가 않아요. 자다 보면 이게 밀려가지고 막 구겨지고 그러는데 이 뒤에 소재가 이러기 때문에 밀리거나 구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 퍼스트 클래스는 전열 이 소재가 탄소 피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 적외선이 90%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보통 유럽은 비가 오는 날이 많고 그래서 항상 스산합니다. 추워요. 으시시하고. 그리고 관광객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 많이 걷고 나름대로 약간 무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잘 때만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자면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에 많이 적응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은데 이 포켓패드는 내가 우리 집 온돌방에서 자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저만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통 이걸 이렇게 높게 해서 아니면 이 콘센트랑 가까운데 하기 위해서 막 이걸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면 잘 때 등이랑 이런 데가 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항상 이쪽이 발에 가게 하고 이것도 여기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올라오면 아무래도 발이 여기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도 잘 때 충분히 길고 따뜻해요. 그리고 아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온도 조절기가 같이 이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얘가 과열이 돼요. 그래서 이불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온도를 조절하죠. 1도부터 6도까지가 있는데 저는 6도에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요. 그리고 3도로 올려놓고 자도 깹니다. 더워서. 그래서 보통 2도 아니면 2.5도 그러면 얘 이불 안에 있으니까 이불 전체 안에가 포근하고 따뜻해요. 그리고 이런 전열기구는 다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끄고 코드도 뽑아놔야 되는 거 아시죠? 힘들게 유럽에 여행 와서 아프고 그러면 하루 여행이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잠자리만큼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자서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 포켓패드가 마치 여행자 보험, 건강보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이 포켓패드 위에서 따뜻하게 잠을 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침이 상쾌하고 개운하네요. 이 안에 포켓패드가 있어요. 아 저는 보통 이렇게 시트 안에다가 포켓패드를 설치하고 잡니다. 그러면 포켓패드가 밀리거나 그런 것도 없이 더욱더 뭔가 자연스럽게 잘 자죠. 이 포켓패드는 포장도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고 살짝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똘똘 말면 딱 되거든요. 그럼 얘도 그냥 대충 포켓패드, 여행자들의 건강보험 같은 유럽여행 필수 아이템입니다.